안녕하세요. 6000년의 음악 역사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음악 초보님부터 박사님까지 모시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요청한 모든 악기에 해당되는 오너멘테이션, 즉 꾸밈은 완전 정복입니다. 악기를 다루는 분들 중에요, 이 80%나 꾸밈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강의에서 꾸밈은 언제 쓰여졌으며 또 어떤 구실을 하고 또 어떻게 연주해야 쉽게 제대로 치는 건가 완전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꾸밈은 종류도 많지만 연주법이 너무 다르며 또 바로크 시대와 고전파 낭만파 시대 다르게 쳐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히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너멘테이션을 사용하는 목적은 멜로디를 풍성하게 하거나 강조하기 위해서 꾸며주는 것입니다. 이 오너멘테이션은 언제 탄생했을까요? 원시시대 타잔? 아깝게도 기록이 없습니다. 꾸밈음이 음악 역사에 가장 처음 기록으로 남은 것은 13세기입니다. 검은 음표에 아주 작은 기둥을 상하로 그어 그 위아래 꾸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을 폴리카라고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태리 피렌체에서는 귀족 출신의 예술가, 인문학자, 음악가, 철학가들로 구성된 카메라타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음악의 그 테이스트, 즉 수준 있는 음악적 취향에 관해 논의하며 음들을 더 풍성하고 우아하게 하기 위해서 오너멘테이션을 권장했습니다. 모차르트 아버지 네오폴트는 아들아, 음악에도 맛이 있다. 그 테이스트라고 하지. 싸구려 취향이 아닌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취향으로 오너멘테이션을 적당히 사용하거라 라고 말하며 모차르트가 어릴 때부터 음악의 그 테이스트를 만드는 요소를 가르쳐줬습니다. 바로크 시대 앙상블, 챔버 음악들이 대중화되면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너멘트만 나왔다 하면 음악 연주가들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고? 뮤직이 아니라 뮤지악이구만. 문제를 발견한 바흐는 당장 오너멘트들을 전부 손으로 적어가지고 오너멘테이션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럼 오너멘트 종류와 연주 방법을 알아볼까요? 바흐가 쓴 이 차트는 독일어로 되어 있지만 저는 세계 음악 공통어로 사용하겠습니다. 모두 세계 공통어로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합니다. 1번 트릴. 트릴 기호는 세 가지나 됩니다. 바흐가 그려놓은 그 기호 아니면 TR 아니면 TR에다가 꼬불꼬불 모두 같은 것입니다. 트릴은 바로크 시대와 낭만파 시대에 다르게 연주해야 합니다. 바로크 트릴은 흐림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앞에 그 모티브나 그 프레이즈와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 바흐가 그려놓은 것처럼 원음 바로 위에 불협 화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원음이 C면 D, C, D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고전파나 낭만파 시대 트리는 멜로디를 강조하기 위함이므로 바로 이 원음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반드시 원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두 번째 모던트. 모던트는 트리의 사인 가운데 가장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죠. 원음으로 시작해서 아래 불협화음으로 만든 후 다시 원음으로 재빨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음이 C면은 CBC 이렇게요. 원음에서 내렸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연주법은 바로크나 낭만파나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칩니다. 3번은 긴 트릴과 모던트입니다. 긴 트릴은 좀 더 이렇게 음악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대부분 이렇게 트릴 뒤에 모던트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든가 트릴이 길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트릴 기호가 길수록 더 많은 트릴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막 흔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박자 안에 아주 균등하게 타이밍을 맞춰줘야 합니다. 슬로우 템포의 원박이면 따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해주고 빠른 박자면은 이렇게 빠르게 해줘야 되겠죠? 트릴 앞에 장식되는 것을 프리픽스 트릴이라고 하고 3번처럼 트릴 뒤에 장식되는 것은 서픽스 트릴이라고 합니다. 영어를 배울 때 접미사, 접두사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에요. 네 번째 꾸밈음은 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케이던스 아니면 그루페토라고 부릅니다.
바로크 시대 케이던스, 즉 돈 꾸밈음은 한음 올려서 따라라라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고전파나 낭만파 시대는 원음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도레도시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음과 음 사이에 이 케이던스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C와 E 그 사이에 있으면 C를 쳐주고 그 다음에 D 따라라라 고백 투 D로 와서 그 다음에 E를 쳐주면 됩니다. 항상 그 시작한 꾸밈 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다음은 5번과 6번. 5번은 상행하는 ascending trill, 그리고 6번은 하행하는 descending trill이라고 합니다. 고리가 아래에서 시작하면은 원음에서 하나 내려 상행하며 프리픽스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고리가 위에 있으면은 케이던스를 원음 위에서 하행하며 프리픽스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케이던스 동꾸밈음이고, 그 다음 트릴 이렇게 끝내주는 것이죠. 근데 뒤에 트릴이 이렇게 꼬부랑 한 게 좀 길면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끝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은 고리가 위에서 내려가니까 원음에서 위에서 하나 올려가지고 따라라라 꾸며준 다음에 트릴 하면 됩니다. 다음은 7번, 8번. 7번, 요것은 케이던스와 트릴과 모던트가 세 개 겹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따라라라, 요게 뭡니까? 이게 톤이죠? 그 다음 케이던스, 그 다음 트릴을 만들어준 다음에 모던트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트릴이 길면 따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해주고, 짧으면 따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8번. 8번은 고리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래서 원음 C 하나 더 올려서 레, 그러니까 레도 시도 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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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짧게 하면은 따라라라라라라라 그 다음에 마던트, 길게 하면 따라리라리라리라리라라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요 기호는 가만히 보면은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렇게 합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제일 먼저 나오는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출을 만들어준 다음에 어떻게 끝나는가 그 기호를 보면 됩니다. 다음은 9번, 10번입니다. 바흐는 작은 음을 갈고리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이런 모양을 아파자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표를 그려줍니다. 이 오나멘트에서 많은 음악가들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합니다. 아파자투라는 이 조그만 음에 이렇게 사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차카투라는 이 작은 음에 사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게 쳐야 돼요. 두 가지가 정반대입니다. 아파자투라는 아파, 그 원음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반을 작은 그 오나멘트에게 줍니다. 그러니 처음에 그 조그만 그 꾸밈음이요, 원음의 반음이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음 행세를 해요. 즉 강한 박이 됩니다. 이렇게 쳐주지 않고 그 오나멘트 앞에 있는 게 길어지고 액센트, 그 다음에 원음이 살짝 띄워줍니다. 나리 나리 나리. 그뿐 아닙니다. 9점이 있는 원음은 자신의 3분의 2나 오나멘트에게 줍니다. 그러니 오나멘트가 엄청 길어지겠죠? 첫 번째 A, 그래서 두 번째 거 원음을 떼줘야 됩니다. 두 번째 원, 투, 원, 원음이 세 박자인데 두 박이나 그 오나멘트한테 줍니다. 이렇게 아파자투라는 이 오나멘트, 이 작은 음이 강박이 되고, 그 다음 원음이 모든 것을 다 내어준 후 약박이 되어가는 겁니다. 아차카투라는 오나멘트가 원음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느라고 빠르게 치고, 그 다음에 아파차투라는 반대로 이 오나멘트의 조그만 음이 원음 것을 뺏어가서 길게 원음으로 자기가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차카투라와 아파자투라는 서로 반대입니다. 다음은 11번부터 13번. 여기 이렇게 조그만 그 갈고리는 아파자투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이렇게 조그만 모양이 아래로 내려와 있으면은 그 메인 노트에서 아래 음으로 시작해서 딴 앤 마던트로 만들어주면 되고, 12번은
그 고리가 위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메인 음보다, 그러니까 원음보다 하나 올려서 이렇게 추리를 만들어 주면 돼요. 그 추리를 더 길면은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13번은 12번과 똑같습니다. 기호만 틀린 건데 같게 치면 됩니다. 베토벤은 오나멘테이션을 무척 좋아했으며, 그의 오리지널 그 매뉴스크립션을 보면요, 오나멘테이션 투성입니다. 어느 날 그는 그의 학생들이 치는 연주를 들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에이, 저것들이 내 고귀한 작곡을 다 망치고 있군. 모두 베토벤의 곡을 다 다르게 치는 겁니다. 오나멘트로 인해서 멜로디도 달라지고 뭐 박자도 달라지고. 그는 출판사에 당장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보게 출판사 양반, 내 악보에 그려진 꾸밈음들을 오늘부터 몽땅 일반 음표들로 전부 바꿔서 출판하세. 베토벤의 악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나멘테이션 엄청 많습니다. 트릴, 트레몰로, 턴, 모던, 아르페지오, 아차카트라, 아파자트라, 피오리트라. 그런데 베토벤의 모두를 일반 음표로 바꿔 놓았기 때문에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분만 아십니다. 다음은 아르페지오입니다. 바흐의 환타지 D마이너를 들어보면 아르페지오라고 써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많은 연주자들은 이 의미를 그냥 아르페지오로 받아들이는데, 아, 바흐가 아르페지오를 몰라서 왜 아르페지오라고 써놨겠습니까? 이것은 임프로바이제이션이라는 것입니다. 멜로디는 이 코드들의 가장 위에 음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다음은 아르페지오 코드 사이의 사선 모양의 기호인데 크로스 스트럭이라고 부릅니다. 음들 사이의 그 슬러시 부분에 이렇게 불협화음을 넣는 것입니다. 도미솔도 이렇게 있는데 이 도와 미 사이에 그런 슬러시가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도레미솔도 이렇게 칠하는 것입니다. 다음 코드의 꼬불꼬불한 선입니다. 촌스럽게 층거리 꾸밈음이 뭡니까? 일제 강점기 때 일본식 번역입니다. 서양 음악은 세계 공통 음악 용어로 사용하시라고 제가 권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아르페지오라고 부릅니다. 코드를 전부 브레이크하라는 것이에요. 음들의 소노리티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절대 음을 끊지 않고 아래부터 위까지 치고, 이 웨이브가 양손 사이에서 이렇게 끊겨 있다면은 양손을 동시에 쳐야 합니다. 이런 음이라면은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다 연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쳐주고, 그 다음에 그 꼬불꼬불한 라면 선이 라면 그게 브레이크 됐어요. 왼손과 오른손에 이렇게 그게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왼손과 오른손을 동시에 쳐줘야 됩니다. 이거면은 이렇게 쳐주라는 것이에요. 연결해서 전부 다 홀드하고 있어야 되겠죠? 다음은 피오리츄라입니다. 쇼팽과 리스트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주 긴 장식 음이며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오나멘테이션이죠. 당연히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피오리츄라라는 것은 이탈리안으로 꽃이 만발하게 피어난다라는 뜻이며, 이거야말로 연주자에게 그 테이스트를 맡기는 것입니다. 베토벤이 가장 먼저 사용하자 너도 나도 다 사용합니다. 피오리츄라를 쉽게 치는 방법은 패턴을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을 짧게 조각내가지고 그룹별로 연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베토벤을 끊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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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디바이드 해가지고 그 부분만 자꾸 연습을 하면은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됩니다. 글라산도
손으로 훑어내는 것이며 손을 뒤집어서 손톱 끝으로 재빠르게 훑어내는 것입니다. 천천히 치면 이 손톱을 다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먼지 털듯이 손을 뒤집어서 이 손톱 끝으로 훑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얘는 또 뭡니까? 트레몰로라고 합니다. 트레몰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음을 연타하는 것과 두 음을 연속적으로 흔드는 것입니다. 짝대기는 음표의 꼬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꼬리가 하나면 8분 음표 길이로 그 음표만큼 칠하는 것이고 꼬리가 두 개면 16분 음표, 세 개면 32분 음표 점점 빨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주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요 음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치려면 이렇게 골고루 안 되기 때문에 손가락 두 개로 그러니까 첫째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로 하면은 컨트롤하기 아주 쉬워요. 두 번째는 짝대기 세 개 3등병 2등병 3등병이 있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냥 막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리듬을 맞춰줘야 됩니다.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드 그리고 바흐의 아들 필립도 바흐처럼 피아노를 위해서 오나멘테이션을 써가지고 음악의 고급 취향은 작곡가가 아니라 연주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쇼팽은 자신이 집필한 메소드를 해서 이 추리를 운지법까지 이렇게 자세히 적어놓았습니다. 자 이제 모두 오나멘트를 알았는데 여기에는요 아주 철두철미한 다섯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아니면 이렇게 정확하게 그 한박 안에 쳐야 되지 이렇게 드렁크처럼 치면 안 됩니다. 둘째 바로 그 꾸밈음을 칠 때는 무조건 원음의 바로 위 그리고 고전파나 낭만파 시대는 원음으로 시작하라 그랬죠. 그런데 로맨틱은 오른손이 약간 먼저 나오죠. 이 많은 학생들이나 피아니스트들까지도요 이 바로크 음악이든 낭만파든 오나멘트만 나왔다 하면은 버스가 서기도 전에 먼저 튀어나와서 문고리부터 잡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크든 낭만파든요 모든 꾸밈음은 메인 그러니까 그 원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 짧은 추리는요 액센트를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특히 베토벤은 이 짧은 추리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액센트만 딱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추리를 나왔다 하면은 무조건 어택을 해줘야 됩니다. 공격, 따라란, 따라란. 이렇게 오나멘테이션은 그 액센트나 아니면은 뭐 음을 꾸며주는 것 뿐이 아니라 캐릭터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꾸밈음은 불협화음과 함께 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페달을 밟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불협화음하고 그 원음하고 막 섞여버려가지고 아주 지저분하게 들리죠.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나멘테이션을 어떻게 하면 프로페셔널을 칠 수 있을까 합니다. 오나멘테이션 연습할 때 항상 그 five finger 포지션을 유지해야 합니다. 고양이처럼 미앙. 요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다섯 손가락을 이렇게 건반 위에 올려서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치고 있으면은 이쁜 소리가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초보자분들도 이렇게 연습하고 그다음에 연습 그러니까 어떤 손가락을 치든 최소한의 움직임 이렇게 하면 막 틀린 음도 나오고 또 음도 골고루 되지가 않죠. 이제 여러분은 모든 오나멘테이션의 역사, 종류, 연주법, 기교까지 몽땅 마스터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정성스러운 댓글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빠이.